안녕하세요. 송정의 전 양면입니다. 오늘은 대변항에 제가 낚시는 안 하고 소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월드컵 등대 보이는 데는 밑에 석죽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병예돔 자리입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밑밥을 주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고등어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낚시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때는 여기 이렇게 차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못 들어왔는데 이제 낚시객들도 충분히 차들이 들어올 수가 있네. 자리도 편안하고. 자, 지금부터 사람들 낚시하는 곳으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녀봅시다. 자,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를 어저께 저녁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등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 촬영하러 와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나가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도 이렇게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다녀봅시다. 계속 한번 다녀봅시다. 아침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침에 일찍 안 오면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은 차 들어오는 자체에서는 좋은데 차들이 나가고 할 때 들어오고 할 때 너무 좀 시계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부 다 지금 요렇거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고등어 낚시거든요. 막대찌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구멍찌도 사용을 하는데 막대찌를 대도로 보면 다 갔습니다. 자, 저 밑에 고등어 자리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구경하러 가봅시다. 그리고 사람들 고등어 잡은 거는 사진을 한 두 갖다 빼면 찍었거든요. 그거 나중에 영상도 만들고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자,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가족 낚시터입니다. 전부 다 고등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찌낚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갈비야. 고등어가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한 번 나와봤더만은. 자, 여기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고기. 요 고등어 지금 보이시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와, 나 진짜 고등어 시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30. 한 30 되겠네. 고등어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앞에 가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아저씨, 고등어 그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변에는 이렇게 고등어가 시알이 한 30에 가까이 갔는 것 같은데, 한번 저 밤에 20이거든요. 한 30, 한 20, 한 7, 8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저 밤으로 한 20, 한 7, 8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저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저기입니다, 여러분들. 차가 충분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h, 잡어들이 막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잡어 구경 한번 해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밑밥으로 잡어를 모아 놓고 하는 그 영상을 하나 올린 거 있을 겁니다. 요는 애들이 찌 있는데 가면은 완전 밑밥은 다 뜯기겠지요.